돌아온 파격수다. 오늘 또 문화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파격수다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파격수다의 든든한 지킴이 김원식 평론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파트의 그 열풍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제 언론사에서는 제대로 그 어떤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열기를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로제 아파트는 지금 전 세계의 음악 시장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넘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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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와, 아작아작 잘근 잘근 네. 씹어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픈한 지 5일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실 6일? 우리가 이게 요걸 좀 포착해야 될 게 뭐냐면 대개 우리는 아직도 음악의 어떤 반응성을 보려면 뭐 빌보드에 뭐 몇 위에 오르고 진입하고 이걸 자꾸 고집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서 얼마나 핫하냐, 그렇지. SNS에서 얼마나 핫하냐. 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유통망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뭐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게 뭐 1억 뷰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순위에 상관없이 반응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빌보드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측을 못했던 감흥을 못했던 그런 사례가 바로 로제 아파트였었죠. 네. 제가 보기에는 강남 스타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럼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남 스타일하고 많이 비교하는 네. 그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또 질문도 많이 받고요. 네. 그런데 강남 스타일하고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국내에서 반짝했다가 바로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필리핀 쪽에 이제 팬들이 산다라백들이 막 그 팬들이 어우 같은 YG 소속사야라고 하면서 영어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게 영미권에서 화제가 됐던 거거든요. 이제 네. 이것도 이제 하버드 논문에서 이제 사실 밝혀진 내용인데 네. 그렇지만 로제 아파트는 바로 전 세계가 수직 상승해서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중요한 거는 그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콘텐츠였어요. 약간 재미있는 요소. 그렇지. 흥겨운 요소. 말춤.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그런 그 자체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 강남 스타일을 벗어나 가지고 로제의 아파트는 그 약간의 그런 그 망설임도 없이 바로 K-POP 팬덤에 힘입어가지고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맞습니다. 특징이다. 그래서 강남스타일 때 많이 언급하셨을 거예요. 뭐 B급 문화가 뭐 B주류인데 예. 뭐 B주류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B주류가 아니라 그냥 주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갖다가 조금씩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 짚어보자면 우선 가장 큰 공통점은 저는 이건 기획, 철저한 기획 상품이다라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근데 그 기획의 수준이 달라.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하게 전세계 시장을 노크하고 싶은데 이미 선배들이 그냥 그 미국 본시장에 가가지고 라디오 쫓아다니다가 개박살 났고 그래서 해볼 게 없는데 보니까 유튜브 공간이 괜찮더라. 유튜브가 좋아하는 거를 잘 연구해가지고 만들면 좀 내 음악을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뮤직비디오에 그냥 온갖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요소들 다 집어넣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강남스타일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지만 꼬리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재밌고 웃기는 아시아 남성 캐릭터를 소비한 맞아요. 겁니다. 정답. 예.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재미있게 웃기는 그런 캐릭터가 소비되니까 그냥 깔깔대고 웃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네. 이번에 로제 아파트는 그런 웃기고 재미있는 게 아니고 참여감.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같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맞아요. 같이 즐기자 이런 태도로 접근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스타일과는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획은 이거는 이제 뉴진스의 성공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 이제는 아이돌들이요 신비롭거나 아주 그냥 진상처럼 우습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오늘 야 우리 한번 술 한잔 할래? 그러면 나와가지고 아파트 아파트 이러면서 술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아이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루노 마스하고 같이 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기존의 우리 뭐 K-POP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콘텐츠와 넘어서는 건데 아까 이제 술게임, 아파트게임 말씀하셨지만 되게 걸그룹, 그다음에 보이그룹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 뭐 넘지 않는 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뭐 잘 등장하지도 않고 같이 동등하게 뭔가 참여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브루노 마스하고 로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게임을 하고 흥겹게 놀고 그래서 또래 문화로서 그러니까 아이돌에서 아이들로 왔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남녀의 벽을 뛰어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의 벽도 뛰어넘고 나이의 벽도 넘고 인종의 어떤 차이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르의 벽도 뛰어넘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콜라보 X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콜라보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생각해낸 거야.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저는 사실은 불핑에서 로제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음색이 가장 신비로운 그렇죠. 음색을 갖고 있었어요. 역시. 그리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어떤 기교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맞아. 뭐랄까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타고났어. 자기의 감정을 음악에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몇 안 되는. 이번 아파트도 그런 맥락에서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로제가 왜 이렇게 안 뜰까. 그러셨군. 솔직히 네 명 중에서 로제가 제일 안 떴잖아요. 그러게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YG의 기획력이 한계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키워주지 못하는군요. 예, 네, 아이 YG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괴짜 같고 막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니든 뭐 리사든 좀 완전히 섹시하거나 완전히 그냥 뭐 그 저 그 별종이거나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로제는 보면은 뭐랄까 되게 신비로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개성이 튀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 그래도 언젠가 큰일 할 거 알고 계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로제가 R&B에 꽂혀 있는 것처럼 R&B에 가도록 이렇게 것처럼. 평가를 하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음색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펑키한 그런 그렇죠. 소울들도 잘 소화를 하고 그리고 락도 의외로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로제가 락 발라드를 부르는 걸 듣고 싶다 그랬는데 브루노 마스랑 협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락 발라드가 아니야. 그냥 팝이야. 그렇죠. 팝 버전을 불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뭐 락하고 펑키가 좀 대중적이지 못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로제가 빛을 못 봤는데 이번에 네. 아파트 이후에 네. 다시 또 빛이 볼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로제 같은 경우는 정말 기획사를 잘 선택했다. 자기를 가장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의 그 리듬이나 또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 오미키를 연상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미키가 딱 연상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 어이구. 곡을 샀어요. 좋아. 콜라보 확실하게. 이거 리스크 관리도 철저한 거야. 네. 혹시 이거 그런 거 안 해놓고 나중에 했다가 야 표절이다 도용이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공격 들어올 거 미리 다 차단했어. 역시 앞서가네. 예.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는 측면에서 기획의 뭐 세심함 그리고 기획의 어떤 그 스케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강남 스타일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강남 스타일에서는 춤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힘을 썼는데 그 춤을 통해서 참여하게끔 여지를 열어놓긴 했지만 그게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었잖아요. 따라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죠. 사실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춤이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마치 강남 스타일이 그 춤 때문에 뭐 이제 전략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 춤은 별로 그런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었던 맞아요. 거고요. 그다음에 안무 개념으로 그냥 집어넣었던 것이지 그렇죠. 아까 이제 약간 언급하셨듯이 전략적 기획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스타일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이제 챌린지 문화거든요. 이 챌린지 문화라는 건 결국에는 같이 춤을 추는 건데 그래서 커버 댄스가 이제 챌린지의 어떤
미션으로 주어지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로제의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같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임의 요소가 없을까? 이른바 네.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강남스타일 이후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놀이성, 게임 요소가 없었다고 하면 뭐 진짜 단팥빵에 단팥이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만큼 중요했는데 그래서 결국 강남스타일의 어떤 기여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 SNS 문화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콘텐츠가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적 요소가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뮤직비디오나 음악 자체에 이런 게임 요소를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기획작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로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술게임이고 술게임을 갖고 재미나게 노래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랬는데 주변에서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그래갖고 이게 되겠어? 한국 술게임인데? 아, 아파트 아파트 이걸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그랬는데 이제 기획자가 이제 꺼내가지고 이거 재밌어. 될 것 같아. 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프로듀서죠. 프로듀서. 그렇죠. 브루노 마스를 붙여보자. 브루노 마스한테 보냈더니 재밌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이런 역작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짜 기획자, 프로듀서가 같이 그런 것을 이제 보고 판단하고 포착해가지고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뉴진스의 사례가 왜 프로듀서 개념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짧게 광고 보여드리고 계속해 볼게요. 믿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1644-1236-010-7612-3303 전화만 하면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방문 상담을 해주세요. 상담 예약은 예.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찾아가는 서비스죠. 그런데 찾아오실 때 뭘 갖고 오냐면 정보를 갖고 옵니다. 일단은 노트북을 딱 갖고 와서 노트북을 펼쳐서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딱 치면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험 혜택이 다 나옵니다. 싹 정리되어 있어요. 암에 진단됐을 때, 암 치료를 할 때, 뭐 암마다 그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야. 그걸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야. 모르죠. 예, 이거를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의 그 매니저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을 쫙 집어넣어 봤는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못 받고 있어요. 요걸 요렇게 살짝 바꾸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요걸 알려주시는 거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 기획을 했다 그래도 10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보험 연령, 기준 연령이 바뀌기 때문에 상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때마다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상담, 더 착한 보험 클리닉과 한번 해보십시오. 1644-1236-010-7612-3303인데 민주진보진영 유튜버한테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 더 착한 보험이죠. 돈줄 내주는 그런 우리 깨어있는 시민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었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뉴진스의 디토가 미국의 페이스트지가 선정한 2020년대 최고의 노래 23위에 올랐어요. K-POP은 이거 하나야. 대단합니다. BTS... 또 다른 그룹 하... 이에 뭐 그런 가수도 어디 갔어요? BTS도 못 들어왔어. 이야. 어?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예. 안 받아주죠. 이런 누구를 불편하게 하니까. 아이고 이런. 예, 이런 기사가 안 받아지는 거죠. 이런. 이건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말이야. 아 무슨 자발적인 검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 디토가 선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갖다 그대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뉴진스는. 그야말로 새로운 K-POP 걸그룹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K-POP의 아주 그냥 과장된 그런 리듬과 그리고 뭐 신화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와가지고 그 리듬이나 노래 부르는 것 자체에서도 힘을 많이 빼서 그냥 어떤 문화권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디토라는 거야. 사실 우리가 신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K-POP의 공허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상적 공간이 아닌 데 가서
뭔가 퍼포먼스라는 느낌이 확 들었었거든요. 약간 뭐 외계 공간이라든지 별나라에서거나 신화 속에 있는 어떤 무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선보였었는데 사실 뉴진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상 공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디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줬죠. 그렇죠. 뭐 이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의 자기 방 안에서 자기 연습실에서 아니면 좀 더 나아간다면 작은 클럽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일상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K-POP이 잘 보여주지 않았던 측면을 뉴진스도 보여줬고 또 아파트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K-POP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단초들을 새싹들을 잘 포착을 하고 이걸 많이 부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밟으려고 하니 참 그러니까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기획과 프로듀싱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K-POP의 DNA다, 뭐 K-컨텐츠의 DNA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경계성의 미학이다. 사실 완전히 서구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양적인 것도 아닌 그 경계를 계속 넓혀나가면서 거기에 K라고 하는 글자를 아로새기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디토 같은 경우가 이 뉴진스가 사실상 최초예요. 그러니까 K-POP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던지면서 그러면서 K-POP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한 그래서 진짜 이제는 K-POP과 세계 그 팝 주류 사이의 경계를 더 확장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이제 그것이 성공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죠. 발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콩글리시래 어떤 분들은. 근데 맞아요. 뭐 옥스퍼드에 올라가겠어. 올라가죠. 아파트먼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 그렇게 줄여야지 예. 요즘 시대에. 예. 그렇지 않고 아파트 이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죠. 아,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 부끄럽게요. 이 로제 아파트를 먼저 인지한 게 아니고 윤수일의 아파트가 역증했다는 걸 먼저 인지하게 됐어. 왜냐면 해외에서도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아파트 노래가 있다던데. 그럼요. 그래서 결국엔 저 의미가 있는 게, 야, K-POP이 뜬다고 그래가지고 기존 가수들이 뭐, 배관시 되느냐. 아, 이렇게 다시 또 역증한다. 그래서 신구 세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걸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방. 아파트먼트라고 했으면 어떨 뻔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와가지고 누구나 쉽게 놀 수 있게끔 이 노래가 나오든 이 드라마가 나오든 이 영화가 나오든 누구든 와서 참여해서 놀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면서 동시에 그 경계에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몰입이 돼 있으면 다른 쪽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마누라한테 몰입돼 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경계를 넓혀야 된다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적인 것을 가지면서도 한국적 발음 이런 것들은 전혀 오히려 그런 걸 써야지 더 인기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이미 외국에서 외국 기획사들이 한국의 K-POP 그룹을 만들어서 한글을 막 가지고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파이팅, 뭐 스킨십 이거 쓰면 안 된다. 영국에서는 안 쓴다. 네. 근데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있게 쓰면 됩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를 보면서 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로제가 자신감이 있다. 맞아. 우리 음악과 퍼포먼스, 자신의 어떤 음악적 세계에 대해 자신감도 있고 우리 문화에 대해 심지어 술 게임까지도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한국적 문화에 대해서도 그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또 뭐 느꼈냐면 우리가 한국 문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낯설어. 처음 만났으면 우리가 아이스를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화도 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 이 문화적 자신감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그냥 뭐 음악적 장르 적당히 섞어가지고 아, 이거 세계적인 것이야 이렇게 우기던 시대가 지났다는 걸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술게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문화적인 어떤 그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술게임이나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매체 그리고 술게임이 만들어낸 해방 공간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지금 우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외국에는 필요도 없어. 술게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가 처먹으면 되는 거지. 누가 무슨 게임 해가지고 야 너 벌 받아 술 마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화를 왜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또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 겁니다. 그때 또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술게임이 왜 네, 술게임이 왜 MZ세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회식 문화였어. 근데 아, 지금은 그게 다릅니다. 술게임이에요. 네. 회식이 아니야. 동등성 수평적의 관계에서 그렇죠. 출발하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검찰총장이 야
먹어 씨. 뭐 다 같이 쫙 이렇게. 아, 군대 문화 예. 이제 안 돼. 그런 게 사라져야 돼. 네. 그런 게 한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과연 다음번 우리가 방송을 할 때까지 얼마나 성취가 될지 좀 예언을 한번 해보시죠. 몇억 뷰는 아니 저 뭐 핫100드 차트에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핫100은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1위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위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 들어서 K-POP 중에 가장 오래 머물지 않을까. 롱런 쳤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계속 중요하죠. 계속 이거 갖고 놀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술 마시고 이거 갖고 춤추고. 아 이미 클럽에서 브라질 클럽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아파트. How do you say hey everybody? I hope you enjoy APT. APT money. APT money.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